전원식품 김영식입니다. 20년 전에는 초등학교에 오전반, 오후반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20년 뒤에 지금 가보면은 초등학교에 한 반에 25명밖에 없어요. 20년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줄어든답니다. 이것이 안타까워 몇 년 전부터 저출산 캠페인 운동을 벌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세 번째 아기를 낳으면 200만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드렸습니다. 5억을 드렸죠. 그리고 두 번째 아기를 낳으면 기저귀를 100인분씩 1억씩은 또 드렸습니다. 그런데 캠페인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후에 저도 세 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면서 NG가 이메일이 오는 것이 제가 돈을 못 대서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다시 10m만 더 뛰어봐도 책 판매된 인쇄로 하고 제가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은행에다 저축을 다시 1억을 다시 저축해서 그분들에게 또 드리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계속 이 저출산 캠페인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젊은 분들 애기 많이 낳아야 됩니다. 그래야 대한민국 부자 만들지. 다 같이 화이팅해요. 화이팅!